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파이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저녁 갑작스런 광동제약의 베니톨정의 약가 인하로 약국가가 혼란을 빚었습니다. 가산 재평가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광동제약의 갑작스런 소송 취하로 베니톨정의 약가가 인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집행정지 종료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광동제약 베니톨정은 지난해 8월 26일 가산 재평가로 인해 상한액 176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약가 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연장으로 기존 상한액인 229원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광동제약의 베니톨정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소송 종결이 확정됨에 따라 베니톨정은 18일부터 예정대로 상한액 176원으로 약가가 인하됐습니다. 문제는 공지된 시각이 17일 오후였는데 약가 인하가 적용되는 것은 18일부터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도매상에서 약가 인하가 반영된 약을 18일부터 출하하기 위해서는 전날 주문된 부분이 가격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없다는 문제부터 경우에 따라 손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약사는 SNS를 통해 베니톨이 18일부터 당장 가격이 인하되는 상황이 어이가 없다며 가산 재평가에 불복한 광동제약이 소를 취하하자마자 유예기간 없이 가격을 인하하는데 제약사가 짊어져야 할 피해를 약국과 도매로 전가시키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1월 베타미가의 경우 불과 보름 사이 세 번의 약가 변동으로 약국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약가 인하나 잦은 약가 변동이 이뤄질 경우 약국에서는 청구 불일치로 인한 소명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약사회는 제약사의 약가 인하 행정소송에 대한 약가 등락이 반복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K파이 뉴스였습니다.